뭘 그렇게까지 귀신 본 것처럼 도망쳐? 뭘 혼자 중얼거려? 왜? 임소리 너뭐 도망치니? 전엔 나보면 쌩하고 피했거든? 근데 이번엔 후다닥 도망치더라? 자, 이제 뭐가 다른지 말해줄래? 분명 달랐어. 도망치는 찰나의 순간에 내 느꼈거든? 뒷모습에 뭔가 좀 감정이 실려 있었달까? 얼굴이 살짝 빨갰던 것 같기도 하고. 어때? 자,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줄게. 이 쌩하고 피한 건 지가 싫은 거야. 근데 이 호다닥 도망친 건 마음의 동요. 뭐 그런 건가?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은 거야. 아이씨, 아 비켜 전장. 야, 나 같아도 도망치겠다. 어? 아니 뻥 차버린 놈이 아직도 맘 정리 못해서. 야, 같은 대학까지 들어온 거 보면 아주 기겁을 하겠다고. 야, 넌그 자존심도 없냐? 난 그딴 거 없어. 뭐야? 오, 야, 코드 좀 가르쳐 주니까 이제 곡도 쓰냐? 아씨, 아 내놔. 얘들 가사는 또 뭐냐? 소나기? 너 이거 임소희 생각하면서 쓴 거지? 아니야, 그냥 비 보면서 쓴 거야. 웃기시네. 야, 언제적 소나기냐? 아이씨,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증나지? 아. 야, 너 학교에서 자꾸 임소희 마주쳐서 맘 정리 더 못하는 것 같아.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속도 멀어지지. 야, 이참에 휴학하고 우리 밴드 들어와. 동섭이 대신 네가 보컬해. 뭔 얘기가 글로 가. 나 간다. 아야, 마음 정리 좀 해라. 어? 아, 청승맞게 이런 곡이나 쓰고 있지 말고 이 모지라.